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이 안에 주인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들이 현재 사육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선 이 친구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짜잔, 바로 마블가제라고 합니다. 이 마블가제는 현재 2016년도에 이제 위해 우려종이라 해서 해외에서 수입이 금지되어 있고, 한국에 있는 개체들은 현재 사육은 가능한, 하지만 이제 번식이 됐다 해서 유통이 좀 힘든, 유통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종인데요. 자, 구독자분께서 저희 샵에 몇 마리 새끼 갖다 놓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새끼가 허드더지 이렇게 성취가 됐어요. 포란을 했습니다. 번식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수명은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그 사이에 번식력이 엄청나게 강한 종입니다. 이 보면은 이제 대리석 아시죠? 대리석이 이제 영어로 마블인데, 이 대리석에 이제 문양을 닮았다 해서 마블가제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 마블가제는 자연에서는 이제 유성생식을 하거든요. 보통 암컷과 수컷, 교미를 이루어서 유성생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개량된 바로 이 종은 한 마리만 있어도 혼자서 번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단위생식인 바로 처녀생식을 합니다. 암컷 혼자서 수정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번식을 해서 지금 좀 난감한 상황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이제 막상 번식하니까 이거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좀 앞서지만, 제가 책임을 져야겠죠. 그래서 좀 간단하게 사육하고, 이왕 이렇게 임신된 거 그리고 번식이 될 것 같으니까 축하해 줘야겠죠. 뭐 임시로 어떻게 키울 수 있을지 그냥 뭐 구피 있는 거 빼다가 빨리 좀 차려보겠습니다. 자, 우선 굉장히 좀 작은 박스지만 임의대로 좀 키울 수 있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구피장에 있는 이런 수초들을 좀 빼다가 쓸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제대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는데, 사육은 또 기가 막히게 또 이렇게도 잘 지낼 수 있었거든요. 수초가 어느 정도의 여과기 역할을 좀 해줄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인 물 환수 그리고 적정량의 먹이 공급으로 관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여과기가 다 있어야지 잘 사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만의 방식으로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조금 돌멩이도 같이 넣어줍시다. 가재니까 은신처도 넣어줍시다. 여기 있는 거 다 빼다 쓰자. 수초랑 돌 다 빼자. 자, 그래도 인기가 너무 많은 것보다는 좀 깔끔하게 사육을 시작하는 게 낫겠어요. 물론 여기 안에는 이제 미생물 박테리아들이 자리를 잘 잡고 있겠지만, 자 여러분들, 임시 거처를 만들어줬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개구리밥이라고 하는 이 부상수초도 뿌리가 굉장히 길게 자라나면서, 이곳에 이제 미생물이랑 이런 게 잘 자리 잡으면은 개구리밥도 여과기 역할을 잘 해주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이 수초를 이제 거의 사육장의 반을 가득 채웠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임시 거처를 만들어줬고요. 오늘의 주인공인 위에 우려종인 이 마블가제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는 1일차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나중에 발생해서 새끼들이 더 자라나면 그때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알들이 아직까지는 잘 있는 걸 봐서는 다행히도 잘 번식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넣어줄게요. 네, 옳지. 오이고, 잘 들어가네. 자, 여러분들 세팅 후 하루가 지났습니다. 오, 이게 광합성이 아주 기가 막히네요. 이런 산소가 어느 정도 들어가겠죠? 그리고 마블가제도 저쪽에다가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가제가 잘 있을까요? 조금만 유도해서 새끼들이 잘 지내고 어미가 잘 있는지 볼게요. 아마 여기 있을 거거든요? 한번 잠깐만 나올까? 오, 여기 있네. 애야, 잠깐만 나오자. 옳지. 오, 지금 배에 새끼들을 오, 잘 매달고 있어요. 벌써 이렇게 형태가 잡혀가고 있습니다. 축하해. 신기하다. 항상 생명이 이렇게 태어나고 만들어지는 과정은 축복스럽고 항상 생소하면서도 신기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미 배가 굉장히 깔끔하길래 좀 자세히 보니까 오, 꼬리들이 탄생을 했어요. 와, 이렇게 번식을 하고 암컷이 짧은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거의 2, 3년 정도? 근데 죽어서도 여기 아기 시가제들한테는 좋은 영양분이 이렇게 돼가지고 시가제들이 여기 엄청 붙어 있거든요. 아, 탈피한 거네. 아, 여기 어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탈피했네요. 여기 어딘가 있을 텐데. 이 수초 뿌리가 죽어서 가라앉아서 사료랑 조금 해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탁해 보이는데. 아, 여기 있네. 야, 난 너 죽은 줄 알았는데 여기 있었어? 물을 좀 더 보충하고 흙탕물을 가라앉혔는데 여기 나타났습니다. 여기 어미가 잘 살아있네요. 여러분들, 처음에 제가 개구리밥 정말 조금 넣었거든요. 근데 이만큼 불어난 거 보이시나요? 엄청 많이 불어났습니다. 이 개구리밥도 어떻게 보면 부상수초에서 굉장히 물을 정화시켜주는 능력이 좋아요. 심지어 이제 번식이 좋다라는 거는 물속 안에 있는 질산염 있죠. 먹이를 투입하고 이제 생물이 그걸 먹고 배설을 하면 이제 기본적인 암모니아가 처음에 투입이 되는데 그 암모니아가 분해되면서 아질산이 되고 그게 또 질산염이 돼서 이제 굉장히 생물들한테 치명적이거든요. 근데 그 질산염을 먹고 이제 자라줘요, 이제 수초들이. 와, 근데 결론은 뭐 번식이 잘 됐다는 거고, 우리 여러분들 수초 좀 걷어서 한번 봅시다. 잘 보시면 여기만 해도 지금 3마리가 있거든요. 보시나요? 뿅뿅뿅. 와, 이 다리 짧은 거 귀여워요. 몸집은 크고 찢긴 작고. 이제 사료를 이제 바닥에 좀 많이 떨궈 놓다 보니까 이제 바닥에 있는 거를 좀 주워서 먹나 봐요. 한 마리 엄마만 잠시 꺼내서 볼게요, 여러분. 건강하네, 건강하네. 오, 단단하고 좋아요. 이야, 여러분들. 이야, 지금은 깔끔하네요. 포란했던 거 이제 새끼들이 다 크고 다 털어낸 후에 탈피를 한번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마블가제는 이제 학명으로 이제 프로캄바로스 버지널리스라고 해서 유럽 쪽에서 살다가 이제 북미 쪽에서도 살고 있고 플로리다에서도 이제 서식을 하거든요. 자연에서는 얘네가 보통 유성생식을 해요. 수컷과 암컷 교미를 이루어서 유성생식을 하는데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애는 암컷 혼자서 번식을 합니다. 정말 특이하죠. 여기도 지금 잘 보면은 엄청 많죠. 지금은 생이새우 같이 굉장히 작은데 실제로 얘네들도 지금 다 암컷으로 나와요. 천연생식에서 나온 아이들은 암컷으로 나옵니다. 여기 사진에 보이는 이제 모어닝 개코 있죠. 이것도 이제 천연생식으로 암컷 혼자서 알을 낳는데 굉장히 독특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제가 한번 잡아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몇 마리인지 한번 볼게요. 사실 중간에 집옮기고 해가지고 애들도 막 스트레스 받고 해서 좀 줄어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번식 능력이 워낙 대단해가지고 많이 나왔어요. 참고로 물은 제가 한 일주일 전에 미리 받았던 물이에요. 잡혀줘 얘들아. 옳지. 생각보다 어렵다. 와, 이거 진짜 언제 다 잡지? 오케이. 귀여워. 귀엽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막상 나오니까 또 기쁘네. 여기만 네 마리. 나이스, 두 마리 잡았고요. 나이스, 총 네 마리. 잡다가 다 못 잡았어요. 근데 여기만 해도 지금 벌써 수십 마리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번식력이 대단한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15년도에 위해 우려종으로 지정이 됐다고. 그래서 수입이 안 되고 반입이 안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1995년도에 독일 한 수족관에서 처음으로 발견이 됐대요. 오, 뭐야? 보이시나요? 바닥에 있는 수초도 다 뜯어먹네. 그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으로 다 퍼졌대요. 이 자료들 보이시죠? 기사도 나왔어요. 100% 자기 복제를 하는 되게 독특한 가재라고, 그리고 번식력도 대단하다고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는데 실제로 여기 있는 아이들은 유전자가
100% 동일합니다. 거의 클론이라고 하죠. 그냥 자기 복제라고 하죠. 똑같은 환경에서 거의 똑같은 조건으로 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와, 얘네들은 여러분들 사실은 제가 판매 목적이 아니고 그냥 나눔 같은 거는 아마 할 수 있을 거예요, 법적으로도.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다 안고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걸 또 분양해드리면 얘네가 또 성장 속도가 빠르고 여러분들이 또 키우다가 혹시나 또 나쁜 마음을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못 믿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정보 전달 정도만 하고, 사실 제가 원해서 이렇게 포란한 건 아닙니다. 그냥 키우다 보니 그렇게 된 건데, 하여튼 이렇게 많은 개체들이 튀어났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번 키워보면서 느낀 점이지만, 우리 여러분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살아가는 생물, 토종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생물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 여러분들이 절대 유기라든지 방생을 하면 안 되거든요. 좀 위에 우려종이 되면서 좀 안타깝게 됐습니다. 뭐 지금도 인터넷 찾아보면은 뭐 2,000원에서 비싸면 뭐 4,000원 정도의 치과제가 분양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좀 아쉽지만은 입양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 바불과제는 밤에 묻어두는 걸로, 지인들이 있더라고 하면은 입양받아서 한번 키워보시는 거는 추천은 드리되 절대 유기 방생은 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여기 있는 마블가제네는 상국수라고 하는 굉장히 탁한 물에서도 잘 살아가는 종이에요, 여러분들. 사육 난이도가 굉장히 쉽다라는 점인데, 정말 이쁜 이 가재가 우리나라에서는 반겨주지 않아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여러분들, 근데 이 마블가제뿐만 아니라 생태계교란종 거의 30여종 이상이 우리나라에 지금 서식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뭐 황소개구리, 크니베스, 뭐 블루길, 뉴트리아, 꽃매미 이런 친구들도 많이 알고 계실텐데, 우리나라 생태계 지키려면 우리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절실하게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심지어 요번에 늑대거북이랑 악어거북이 생태계교란종 지정된 거 아시죠? 저 같은 경우에도 키우고 있었는데 뭐 서류를 발급 받았습니다. 마음이 좀 안 좋아요. 저기는 지금 우파로파랑 가물치가 그리고 구피가 살아가는데, 가물치는 구피를 절대 잡아먹지 않습니다. 사실 사냥 능력이 부족한 것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귀뚜라미를 잘 챙겨주거든요. 지금 수컷이 있어서 암컷을 축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렇게 키우다 보면 이끼가 많이 자라나는데, 이 안쪽에는 이제 영양분이 있고 이렇게 광량이 좋게 되면은 이끼가 이게 벽면에 달라붙거든요. 물속에 있는 질산염을 먹어주는 역할을 수초 이끼들도 같이 해줘요. 이끼가 있다고 해서 관상용으로는 좋진 않겠지만, 이 물, 이 안에 있는 이 사이클 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대한 소중하게 잘 기를 거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 마시고요. 무튼 얘네들은 여러분들에게 나눔을 해드리고 싶지만서도 하지는 않겠습니다. 유통이라는 개념이 아마 돈 주고 파는 게 안 된다는 걸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도 안 되는 거고, 유통도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라고 칭하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나 정확한 정보를 알고 계시는 분들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 이 마불가제들은 제가 잘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튼 저희 구독자분에게 얼떨결에 이 천연생식을 하는 마불가제, 이 대리석가제 또는 미스터리가제라고 불리는 이 친구를 분양받아서 이렇게 번식이 되었는데, 겸사겸사 정보 전달 한번 합니다. 여러분들 유익하게 보셨으면,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도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 가물치 번식 도전.